네, 기본 모자를 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코를 만들어야 돼요. 대바늘에선 코가 필요한데, 코를 만들려면, 코를 만들기 위한 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모자를 뜰때 저는, 이게 제 머리 둘레예요. 제 머리 둘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길이를 찾아요. 머리에다 재보면 되겠죠? 직접 대고. 그다음에 그 길이의 두배 반. 이렇게 하면 지금 두 배죠? 두 배, 여기까지 두 배. 반이면, 여기까지 하면 두배 반이죠? 요 지점을 찾아서 요거를 비틀어요. 비틀어서 고리 사이에 엄지랑 검지를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바늘에 끼우고 저는 40cm 줄바늘을 이용해서 모자를 뜰 거예요. 바늘에 끼우고 그다음에 아까 2.5배로 남긴 실, 2.5배로 남긴 실이 엄지 쪽으로 가고 실뭉치에 달려 있는 실, 실뭉치에 달려 있는 실이 검지 쪽으로 가게 해서 두 가닥을 같이 잡고 사이에 검지랑 검지를 끼워 넣어요. 엄지 쪽이 2.5배인 실, 검지 쪽이 실뭉치가 달려 있는 실. 그래서 두 가닥을 같이 잡아서 검지랑 검지를 사이에 끼워서 V 모양을 만들어요. V 모양을 만들어서 엄지 아래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지로 당겨지면 한 코가 만들어지죠. 총두 코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V로 만들어서 엄지 안으로 밑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를 일반적인 코잡기 혹은 막코잡기라고 불러요. 그냥 특별한 지시가 없이 열 코를 만드세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 방법으로 코를 만드시면 돼요. V로 해서 엄지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의 실을 엄지의 실코 사이로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2.5배로 남긴 실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코를 만드시면 돼요. 몇 코인지는 우선 세지 않고 그냥 코를 만들어요. 제 머리 둘레는 한 54cm 정도 되거든요. 뒤통수가 없어서. 그래서 3배 하면, 2배 하면, 108cm. 예, 거기다가 27을 더하면, 계산해 보세요. 2.5배로 남긴 실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근데 너무 바싹 남기면 나중에 풀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이 정도. 찌개는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요. 좀 작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 남겨 볼게요. 실꼬리를 이 정도 남겨 놓고 몇 코인지 세볼게요. 지금 59코잖아요. 그러면은 한코 더해서 60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코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60코.